그렇죠. 심상치 않은 보수의 엄니 발견. 참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같은 장사인데 좀 더 특이하게 해서 손님을 끄는 그런 상술로 했죠. 평범하게 하면은 뭐 우리를 기억하나? 컨셉을 한 게 10년 넘었어요. 4번 카메라, 이 가게에 뭔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지켜봐라. 갑자기 꽃단장 하나 넘니. 근데 이분은 또 누구신지? 똑같은 포구리 헤어스타일에 하얀색 안경띠. 똑같네. 아니, 두 분이 짱구이세요? 아니에요. 친구이 아니에요? 아유, 진짜. 언니고 난 동생. 아, 진짜요? 예. 진짜지, 가짱 어디가 있어. 아유, 이렇게 닮으셨어요, 근데. 언니랑 동생이지만. 언니 동생이니까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부담이네. 나는 당신 저기 못생긴 언니 당신 싫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언니는 장사에 집중. 꽃게가 주력 상품인 뽀구리 자매지. 꽃게 경매 끝남과 동시에 손님도 물밀듯이 밀려온다. 수많은 상가 중 이 집의 인기 비결은? 오늘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집만? 그분 특이했어요. 그거랑 안경이랑 특이해요. 인심 좋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뭐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독특한 외모로 시선을 끄는 이곳. 350개의 시장 상가, 튀어야 산다. 다른 곳은 어떤 매력으로 손님을 잡을까? 어시장 생존 전략 첫 번째, 튀어야 산다. 분명한 캐릭터 구축. 어시장 생존 전략 두 번째, 친근한 호칭으로 시선을 끈다. 뭐야, 꽃게 15,000원 주시고 꽃게가 15,000원인지. 기다렸습니까, 어머니? 어시장 생존 전략 세 번째, 서비스 전략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어시장 생존 전략 네 번째, 말이 필요 없다. 그저 고품질로 승부한다. 언니 지금은 뭐 100%짜리 15,000원. 물론 싱싱한 꽃게 품질은 기본. 꽃덩어리 이걸로 큰 걸로 왜 해? 개를 봐요. 막 잡아온 거 소리 거 이거. 개가 이렇게 좋아요. 계속 설득한다. 이런 거 속이 단단해야 돼, 엄마. 설마 그건 아니겠지? 어시장 생존 전략 다섯 번째, 행동으로 보여주는 과격파. 그래도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 꼭 있다. 시켜. 여자 남자 사이로는 다 있어. 이거 살 기가 막혀 언니야. 제일 못하는 살라에서 그만 찐을 또하게 만드네. 제일 작은 걸로 안 따져 그렇게야. 살이 이래. 작았다 무시하면 안 돼. 못나? 직접 잘라서 보여주시. 살 차고 얼마들이 못 믿잖아. 살이 없나. 어시장 주변을 둘러보니 유독 밝은 빛의 상인 포착.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시장에서 조명과를 받는 해산물은 보았지만은 이분은 직접 조명과를 받고 계신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유독 이 집에 몰리는데 비슷비슷한 화로집에 이 집만 유독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유. 판매 전략 전격 해보해보자. 우선 손님을 대할 때 눈 맞추기는 기본. 다른 집 상인들에 비해서 상체를 가장 많이 숙인다. 예를 들어 두 분 드실 것 같으면 강어 우럭 섞어서 1kg 2만원. 네, 이렇게 섞어서 우럭이 한 마리인데요. 섞어서 2만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 충분히 드십시오. 판매 비법 첫 번째. 이 눈에 따른 적절한 물건과 양을 제시. 35,000원 나오는데요. 우럭 서비스. 15,000원. 판매 비법 두 번째. 금액 할인과 서비스는 기본. 감사합니다. 판매 비법 세 번째, 친절한 미소는 끝까지 쭉. 어떤 여기 한 사람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들어오셨어요? 아니 저 대머리 아저씨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눈에 딱 띄셨어요? 네.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 전략 분석은 왜 했노? 아이고 의미 없네.
지나가는데 잡으셔가지고 머리가 익숙하셔가지고 남의 머리 같지 않아. 아니 외모가 한몫하시는 것 같아요. 손님도 잡으시는 거에 좀 창피하네요. 아니 네. 원래 일부러 지금 컨셉을 잡으시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네, 탈모가 좀 빨리 와서 그냥 이제 컨셉 잡을 겸 그냥 밀었어요.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29입니다. 29이에요. 벌써 빨리 왔어요. 옛날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다. 좌절할 소냐? 더 열심히 손님을.